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목님. 아, 반갑습니다. 예. 네네네. 윤수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예. 윤수목님을 연결한 이유는 이제 이번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암호자산과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윤수목님의 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와주시기로 했어요. 아, 수목님, 지금 인사하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그, 뭐, 팬이 많은가 봐요.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뭐, 크립토 쪽의 전문가가 극소수죠. 예. 아니, 그냥, 전문가라는 소리 하려면은 뭐, 전문가에 많이 찾아야 가까워. 되겠지. 저보다 전문가에 가까운 분이 모셨습니다. 네. 예. 같이 배워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저도 보니까 뭐, 크립토 시장도 조정 많이 받았죠, 지금. 그죠? 많이 예, 계속 조정 받았어요. 받고 있고. 많이 받았어요. 예. 비트코인이 지금 5.6%, 이더리움도 7%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앞부분에 지금 우리 효성님이 하시는 말씀 드렸는데 상반기 중에는 좀안 좋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왜냐면 장기 금리가 결국에는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데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나마 이제 크립토 쪽은 약간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게이뭐 그리드 앤 피어 인덱스 네네. 크립토 쪽은 진작부터 피어 쪽에 횡포였어요?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에쿼티 쪽은 뭐 중립 정도라고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크립토 쪽은 이미 공포였다. 이미 공포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갑다라는 마음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워낙 변동성이 과거에도 컸기 때문에 이거 뭐 시장에서 이쪽 시장에서 한 3, 4년 정도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갑다 해요. 이 정도 빠져도. 예. 어제 정도의 조정은 그렇게 되게 막 엄청 심각한 건 아닌 것 같고. 이럴수록 이제 그 가격 보고 막 아우 어떡하나 뭐 이러다 보면은 저기 생업도 안 됩니다. 이러면은 생업도 안 되고 그냥 이럴수록 아 그런갑다 하면서 물론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이제 큰일 난 거지. 근데 그거 아니라면은 기다리면 돼요. 그 자기 그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너무 좋겠다 편안하게 싶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편안하게. 아니, 아무튼 주파수로 돌아가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역시 그 경륜과 투자. 근데 이제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제 윤수목님 소개를 좀만 더 드리면 윤수목님은 비트코인 그 암호자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채권 시장 전문가는 맞잖아. 채권은 프로페셔널이죠. 아. 10년 정도를 네. 트레이딩했기 때문에, 예, 그 뭐, 채권이나 뭐, 트레이딩에 관해서는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크립토도 지금 한 3, 4년 했으니까, 뭐, 크립토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다이아몬드 핸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영어 핸드? 표현인데, 다이아몬드 핸즈. 예. 네.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한 그런 손이다. 절대 놓치지 오. 않는다. 오. 네, 그런 의미로, 뭐, 흔들리지 않게 홀드하겠다. 홀드라는 표현 쓰는데, 이쪽에서는. 예.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뭐 조정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오늘 얘기할 얘기는 사실은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렇죠. 얼마 예. 전에 그 윤수목님이 제 채널에도 나오셔가지고 어딘가에 뭐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오픈다오라고 하는 그 크립토 프로젝트.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다오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어떤 선거에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마 다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다오라는 표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다오는 올해 10대 그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다오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미 이미 구독자분들이 제가 알고 설명을 한번 계시겠네. 드렸습니다. 다오에 대해서. 네. 예, 그러면은 다오는 이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러는데 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미션을 서로가 해야 될 거를 공유하고 그냥 그대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누구든지 편하게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일하기 싫으면 나가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토큰을
소유함으로써 그 다우에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자율적으로 하기 싫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되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뭐 그냥 뭐어 그냥 뭐지?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제 우리가 다오에 대해서 많이 보통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출연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얘기해 주실 거는 다오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나 올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효성님께서 네. 이제 뭐 매주 목요일 아침에 좀 해보면 어떻겠냐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걸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네. 2022년도에 크립토 마켓에서 뭐가 중요할지라는 거를 지금 1월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너무 근데 좋죠. 그게 이슈가 되게 여러 개예요. 그러면은 한 1월 중에는 그것들을 1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네번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매주 목요일 하니까 1월 중에 그런 것들 하나씩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1월 중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첫 번째로 다오를 선택을 한 거죠. 다오라는 주제를. 예. 네. 올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다오라는 개념을 이미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 네. 그럼 왜 이게 지금 중요할 것 왜, 같냐? 원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오라는 게왜 그럼 중요할 거 아니야? 지금 시대상에 맞아서 그런 거, 시대상.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출근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죠? 뭐또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약간 스타트업이거나 스타트업처럼 하려고 해요, 다들.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맞아요. 금융권에서도 복장도 엄청 자유로워지고 출퇴근도 좀 유연해지고, 그죠? 막 호칭도 바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외부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코로나 이후에 또 업무의 환경, 물리적인 환경도 많이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이 다오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제가 이번에 그 갔던 오픈다오 같은 경우는 NFT 그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스타트업이랑 뭐가 다른데? 이거는 고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토큰을 사가지고 그 커뮤니티, 보통 디스코드 같은 데서 많이 꾸려져 있어요. 네. 거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같이 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좀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한 2주 됐거든요. 오픈다고 들어온 지가. 너무 놀라워요. 뭐가 놀랍냐면 이 디스코드에 보고 있으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잠깐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다오랑 스타트업을 비교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를 저도 이제 들어왔잖아요, 새로. 이제 증권사에 있다가. 그래서 그쵸. 스타트업에 와서도 많이 놀래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 이 조직이 굉장히 자유롭고 알아서 하는 거지, 막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더 다오라는 거는 더 심해가지고, 아니, 들어오고 싶으면 네가 토큰 사서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팔고 나가.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잖아, 맞아요. 그치? 회사를 이직한 전 스타트업을 가더라도 어쨌든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뭘 하고 막 이런 거라도 있는데, 다오는 그냥, 아니, 뭐, 너 괜찮아? 너 이게 뜻이 맞아? 그럼 들어와. 안 맞아? 그럼 가. 그냥. 이런 거잖아요. 아주 자율적으로. 그냥 들어오고 싶으면 예.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고용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어찌 보면, 리턴이라는 거는 토큰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동의하면. 근데, 왜 제가 놀랬냐? 네. 뭐, 개념은 사실 수년 전부터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네. 놀랬냐면, 사실은 이게 다오에 들어가가지고 그 참여한 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놀랬던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왜냐면은 저도 뭐 여기저기 이렇게 저렇게 일도 해보고 뭐 보통 슬랙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스타트업들이. 맞아요. 저희도 예. 슬랙에 뭐 하는 업무, 뭐 우리 이 업무 하고 있습니다. 막그 서로 올리고 약간 그렇게 리모트로 업무를 하더라도 그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더라도 이제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줌 회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풀타임으로 하든 하루에 30분만 일을 하든 각자 알아가지고 글을 올리고 하는데 새로운 그런 업무 단위가 계속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조금 뭐 하다가 들어가면은 이미 새로운 이슈 따라가기도 벅찬 거야. 근데 그게 메뉴마다 이슈마다 막 글이 50개, 100개씩 올라와 있어요. 뭐한 30분, 1시간 사이에.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저도 지금 아, 깜짝 이게 놀래고 있습니다. 네. 다오라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다오가 이렇지는 않겠죠. 근데 잘 되는 다오는 이렇게 자율적인 이 에너지로 돌아가겠구나. 와. 아, 저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막그 게시판에 가보면 이런 식인 겁니다. 아, 저는 디자이너인데 뭐 관련해가지고 제가 할게 없을까요? 이렇게 글을 올려. 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지, 그냥. 아, 모르는 사람이야, 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 있는 저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그냥. 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와. 물론 한국 창도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창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전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한 창인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고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인데 제가 할게 없을까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뭐 어떤 것좀 다루면 좋을까요? 이거를 서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대박이다. 너무 웃겨요. 아니 대박이다. 우리가 보통 저도 뭐 회사를 꾸리고 해봤지만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그 동기부여를 시키는가도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가도 되게 중요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경영자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네. 근데 다우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처음에 파운더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놨어요. 아, 우리가 미션이 이것이고 골은 이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게 착착착 돌아가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프로포절이 뭐 하루에도 10개씩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막 이거는 진짜 투표를 해보자고 하면서 이제 따봉을 막 누르는데 그게 100개가 넘어가면 실제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투표는 토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자기 토큰 비중만큼 이제 보팅 파워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게시판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 보이스 채토 지원을 해요. 디스코드 내에서. 그러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UTC 타임으로 몇 시에 우리가 하겠다 하면 마치 우리 예전에 클럽하우스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해요. 거기에서 이제 운영진이 기본적인 진행을 하면서 누구든지 올라와가지고 의견 제시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되게 디스코드가 전 요번에 제대로 써보면서 느낀 게 너무 재밌어. 이게 디스코드가 막 음악도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료들인 거지. 오픈다우의 동료들이랑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DJ처럼 하고 있어 또.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글로벌 그냥 회사가 된 스타트업이네. 글로벌 스타트업.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스타트업. 와. 저도 다오를 개념적으로만 알고 글로 알고 공부만 했었는데 실제로 네. 해보면서 놀란 게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느낀 게아 이거는 팬심 요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팬뭐 팬덤 그리고 네. 뭐밈 우리가 주식도 밈 주식 같은 거 이게 다 팬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팬심과 비즈니스가 합쳐진 것 같다. 이 다오라는 게. 왜? 기본적으로 그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 다오에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제가 이게 그 다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네네.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요즘에 좀 다오에 관련된 영상들이 뭐 있는데, 개념 설명은 너무 많아. 한뭐한 개념은 뭐 20개 대충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 한 2,000분 정도 되는 분들도 사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다오를 찾아보면은 영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일 것 같아. 왜냐면 직접 없죠. 예, 경험을 이런 해본 얘기는 없지. 거잖아. 들어가 예. 본 거죠. 회사에 야 스타트업이라는 게 뭔지 책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해본 거잖아. 그렇죠. 며칠 안 됐지만 그 예. 느낌이 근데 좀 와닿네요. 네, 와닿아요. 많이 와닿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나? 그 기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시바이누라고 작년에 엄청 많이 오른 그밈 코인이 있어요. 그 그냥 개 시바이누. 그림 네. 시바이누. 우리가 도지코인은 잘 알잖아요. 그죠? 맞아요.
도지코인보다도 더 많이 올라 버린 게 있어요. 시바이누라고. 도지코인에 원래 카피캣이었는데, 근데 어제 그쪽 시바이누 쪽에서 뭘 발표를 하냐면, 우리 다오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바이누가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 경영진이. 그래서 시바이누가 지금 다오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구나. 어떤 의미냐? 시바이누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 레딧이나 이런 데서 게시판, 그런 게시판에 있던 데서 사람들이 막 그냥 재미삼아 하던 것들이 다오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자. 아예. 게시판에서 떠들기만 할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가지고 일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뭐 무슨 뭐 디자인할 게 있으면 디자인하고 하자는 거죠. 여기서 마케팅할 사람 마케팅하고 진짜 무서운 거는 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하고 싶은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죠. 완전 자율적으로, 완전 예. 자율적으로. 뭐 부장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죠. 예. 아, 이 그런 그게 거군요. 진짜 무서운 거고, 투표를 통해가지고 결정하고, 조직 자금을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이제 배분하고, 또 이제 공동체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이거는 바로 투표를 통해가지고 이제 금지를 시키고, 이런 건데, 자, 너무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네. 그럼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이제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거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네,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좋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기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이나 가치가 훼손됐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뭐 가격이 뭐 엄청 빠져버렸어. 의욕이 완전 상실돼 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좋은 그쵸. 취지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커뮤니티가 쪼그라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다 팔고 그냥 나가버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약간 숙제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네요. 그래서 다오가 제가 사실 어제도 코인데스크 코리아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기사가 아마 다음 주쯤 나갈 것 같은데 네. 물어보시는 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오라는 게 이제 이 컨셉이 나온 지가 몇년 됐고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다오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만한 게 아직은 없지 않느냐. 왜냐면 그쵸. 다오 커뮤니티가 뭐 100만 명 넘어가고 이런 커뮤니티는 없거든요. 지금 거의. 근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억 단위가 되는 그런 다오들이 나와야 돼요. 예, 그게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로 체계가 완전히 잡힌 그런 성공 사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정말 잘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정도의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오가 제일 잘 됐어. 그러면 다오가 상장 기업들을 갖다가 막 인수를 하고, 예. 네, 이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알 만한 기업을 다 오가 인수해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근데 그러기 전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다. 토큰이 충분히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은 리더십이 좀잘 뿌려져야 된다라는 게 이슈고, 리더십이 잘 뿌려지다 보면은 또 뭐, 토큰 많이 안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또뭐 좌지우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권한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리더십은 그래도 중심이 되어 있는 게좀뭐 문제인 거 아니냐. 지금 뭐 댓글에 우리 클럽하우스 망한 것 같은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쏠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치.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숙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 다오에 대해서 다들 전망을 많이 하면서도 네. 기대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다오가 잘 되기 위한 툴들이 그렇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네, 그러네, 예, 그러네. 운영과 관련돼 있는 소위 말해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올해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다오들이 나오면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전개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크립토 쪽에 좀 관심 있고 하시면은 관심 있는 다오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활동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야, 이거 다오, 이거 잘 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오와 관련된 이런 그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될 거니까, 예. 어떻게든 성공하기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더 많이 깔릴 거다. 그런 거죠.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 같고,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오 관련된 토큰을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오에 들어가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뭐 와, 좋은 하루에 얘기다. 10분이라도 맞아. 들어가가지고 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 관심 있어 보이는 다오를 검색해보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뭔가 철학이 좋아 보이고 한 거를 몇 군데 들어가 보고 그 중에 활성화된 거에 그뭐 밖에서는 그럴듯한데 들어가서 디스코드에 들어가 보면 뭐 그냥 썰렁한 데도 있어요. 그건 잘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보고
좀잘 되는 것 같다 하는 데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배워보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네. 형님, 근데 뭐 10분도 안할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20분이 얘기가 넘었어요. 너무 네. 길어져.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근데 제 완전. 생각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형님 형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텐션도 예. 좋고 좋다. 근데 형이랑 저랑 얘기하면은 재밌는 것 같아. 훨씬. 그렇죠. 너무 재밌죠. 재밌어요. 유튜브 채널에서 윤수목 채널 검색하시면 생존 윤수목님의 투자 윤수목에도 네. 뭐 아직 안 오신 분들은 한번 좀 오시면은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기대되네요. 이제 저희 예. 효치님들도 목요일마다 기다릴 것 같아.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효치니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